박순애의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 이번 여행지는 푸른 동해의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도제비골 스카이 밸리와 해랑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목포항에서 유명한 스카이 밸리에 왔습니다. 도제비 스카이 밸리입니다. 목포항에는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스카이 밸리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먼저 하늘에서 스카이워크 모습이 보이네요. 해발 고도 약 59m 높이의 하늘 산책로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와 뒤를 돌아보니 해랑 전망대가 보이고요. 올라가는 길에는 포터존으로 도깨비 모습과 도깨비 방망이가 재미있게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카이밸리는 입장료가 있는데요. 매표소 대신 자동 발매기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금은 성인 2,000원이며 야간 운항은 하지 않으니 참조하세요. 안내도를 먼저 보시고 동선을 체크해야겠지요? 중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짠하고 사방이 뻥 뚫린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코등대 스카이워크. 도제비골 그래피티 등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둘러볼까요? 도깨비 나무로 불리는 슈퍼트리 조형물을 지나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스카이밸리를 걸어가 봅니다. 아래는 도깨비 방망이를 형상화한 해랑 전망대가 보이고 뒤쪽에는 무코등대도 보입니다. 핑크빛 쌍가락지 조형물을 지나면 환상의 전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푸른 하늘과 동해의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구간은 바닥을 유리로 만들어 놓아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아도 아름답고 멋진 동해의 스카이워크 모습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하기까지 하는데요. 체험시설로는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스카이 사이클은 케이블 와이어를 따라 하늘 위를 달리는 자전거인데 건너편 타워까지 약 150m 정도 되는 거리를 갔다가 오는 왕복 코스입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스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릴 좋아하는 나는 이 좋은 곳에서 스카이 사이클을 타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지요? 막상 타려고 하니 조금은 긴장이 됩니다. 그 스릴은 말로 할 수 없고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세요. 다음으로 가는 곳은 저 아래 보이는 도제비골 그래피티입니다.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도깨비 포토존입니다. 바위 도깨비를 보니 또 장난기가 슬슬. 포토존에 왔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겠지요. 도깨비와 보라색 꽃을 배경으로 찍으니 너무 이쁜 사진이 나오니까 꼭 찍어보시길 바래요. 옆에는 그 외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정자와 벤치들, 그리고 먼 바다를 볼 수 있는 망원경까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귀여운 도깨비, 벤치와 방망이도 좋은 포토존과 쉼터가 될 수가 있겠네요.
도깨비 그래피티존은 힐링과 이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스카이밸리는 또 다른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저 멀리 보이는 무코등대로 가보겠습니다. 무코등대는 1963년에 건립되어 무코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67m에 자리 잡은 무코등대는 작은 해양수산농보관에서 해양수산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무코등대 서공원은 시원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등대 카페도 있어 따뜻한 차와 음료도 마시며 쉬어갈 수 있습니다. 포토존이 군데군데 있어 사진 찍기 좋고요. 또한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답니다. 날씬해지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똑같은가 봅니다. 그렇게 무코등대 서공원을 둘러보고 왔던 길로 내려가셔도 되고 무코등대에서 논골담 길로 걸어 내려가셔도 됩니다. 스카이밸리는 무코등대에 주차하시고 입장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밸리 건너편에 위치한 해랑 전망대는 낮에도 이쁘지만 밤이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바다와 태양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해상브릿지는 소망을 기원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형상화해 만든 85m 길이의 해상고도 교랑입니다. 도깨비 터널을 지나 보이는 트리 조형물은 도깨비골 스카이밸리 전망대의 슈퍼트리가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 만개했다는 스토리를 조형화하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감성적인 어촌마을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 전망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왠지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도깨비 마을에서 소원도 빌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